듬뿍 넣어가지고 고르게 펴 바르겠습니다. 와우, 예쁘다. 보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듬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알옹알쿡 백금비입니다. 오늘은 여유롭게 홈베이킹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채소로 우리가 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피자를 만들어 볼까 해요. 감자 6개 준비했고요. 이거는 껍질을 까서 강판에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려내시면 쉽게. 자, 이걸 깨끗하게 세척하셔 가지고 도우가 만들려고 하면 단단하면 부서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강판에 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좀 있어야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있거든요. 당근도 필러로 제거해버리고 팬으로 옮겨주시고 양파도 한 개 정도 사용하시고요. 가늘게 한쪽 다리로 버티고 서 있어요. 다리가 좀 부러졌지 뭐예요. 땀이 줄줄줄 나네. 팬에다가 오일을 조금만 도우랑 같이 어울려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볶아줄 거예요. 잠시 접시에 담아 식혀주시고요. 자, 계란 3개 깨뜨려 놓은 것, 우유 200ml 이렇게. 여기에 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소금 하나, 베이킹 파우더도 하나, 설탕은 큰 티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200g 잘 풀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감자 전분 뺀 것하고 우리 야채 볶인 것하고 혼합하시면 도우가 끝나요. 감자 전분 뺀 것을 이렇게 채반에다 꼭 짜가지고 이렇게 입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물기를 꼭 짜시고. 맛있겠는데? 통후추. 통후추를 쓱쓱쓱 갈아서 여기에 식힌 야채 듬뿍 넣어가지고 오븐팬에다가 오일을 살짝 발라주겠습니다. 동자 여기 이쪽으로 앉아. 오이치. 동자 맛있는 거 해줄게. 고르게 펴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에어된 오븐에다가 20분 이상 굽습니다. 자. 요것만 먹어도 맛있는 감자빵이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자처럼 토마토 슬라이스를, 와우 예쁘다. 뚱해서요. 얼굴이 삐친 것처럼 뚱하잖아요. 또 여자가 잘 삐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성별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체다치즈를 이제 이게 도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듬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토핑 하셔가지고 다시 에어된 오븐에다가 15분만 더 추가로 구워주시면 근사한 요리가 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처음으로 해봤어. 아, 부끄러워. 맛있겠죠? 파슬리 가루 쑥 뿌려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 둥자 옆에 있었으니까. 짠! 짠!